11월 4일 선거 때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주민 발의안 A씨 표결에 붙여집니다. 반인들도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동성애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A를 둘러싸고 한인 사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A는 올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한 판결을 무효화시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은 인종적, 민족적 시각을 떠나 저마다 다른 상황인데 특히 한인 교계와 일부 한인 단체들의 대립이 두드러지며 교계에서조차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측은 한인 교계 차원에서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측은 동성애자 결혼이 허용되면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격려하는 결과를 낳아 자라나는 세대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교인들은 시각이 다릅니다. 장로교회의 정대은 목사는 성경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의 내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 옳다면서 인권이 앞선다는 점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와 아태법률센터 등은 동성애자 결혼을 반대하는 주민발의안 A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수적인 한인사회에는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한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민 역사가 짧은 데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인 커뮤니티는 타 아시안 커뮤니티나 주류 사회에서보다는 동성애자 결혼에 거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K타 뉴스 정윤호입니다.